오늘은 활주로를 진입하면서 일정하게 잘 끌고 왔던 비행기를 망가뜨리는, 흐트러뜨리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런 현상은 보통 경력이 조금 있는, 좀할줄 아는, 이른바 그런 조종사들한테 이 경향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잘하는 조종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크로스체크를 잘하기 때문이고요. 크로스체크를 잘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본인 스스로 망가뜨리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어프로치를 하면서 3도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스를 조종사한테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ILS를 쏘고 있다면 글라이드솝이 멀리부터 이 시그널을 주고 있겠죠? 밑에 계기에 글라이드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활주로에 다가가면서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과 하얀색 불빛으로 가르치는 파피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에이밍이 있습니다. 나는 일정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활주로에 다가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세 가지 소스가 다르게 가르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세 가지 소스가 달라? 이유는 세 가지 소스가 공항마다 달라요. 바삐의 설치 위치, 바삐의 각도, 그리고 글라이드솝의 설치 위치, 그리고 글라이드솝을 받는 나의 안테나의 위치. 항공기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의 세 가지가 멀리 있을 때는 차이가 없이 같은 정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활주로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주는 소스에 근접해 있을 때는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갔을 때세 가지 정보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 소스를 자세히 알아볼 텐데, 737의 글라이드솝 안테나는 웨더레이더 돔 위쪽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랜딩을 한다면 이 글라이드솝 안테나의 기준으로 비행기는 따라가게 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면 현재의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비행기의 앞에 웨더레이더 돔 앞쪽에 글라이드솝 안테나를 기준으로 쭉 빨간색을 따라가게 되고요. 지금은 초록색 라인을 조종사가 볼수 있죠. 이 초록색 공간은 바삐의 투 레드 투 화이트 공간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트레셔홀드 위를 통과한다면 글라이드솝 라인을 쭉 따라가겠죠? 그러면 초록색 공간 아래로 비행기가 내려가게 돼요. 이때 그래서 트레셔홀드 위에서 오토랜딩을 할때 투레드 투화이트에서 쓰리레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차트를 보면 TCH, Threshold Crossing Height라고 트레셔홀드 통과 높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글라이드솝 안테나에서 내 눈까지의 높이는 얼마이냐? 아이카우 다큐먼트 디자인 매뉴얼을 보면 737-800일 때 1.1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글라이드솝 안테나를 따라가면 트레셔홀드에서 글라이드솝 안테나 높이까지는 52피트가 되고 안테나에서 내 눈까지는 1.1피트, 약 1피트. 그래서 트레셔홀드에서 내 눈까지는 53피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초록색 공간의 아래, 투 레드 투 화이트에서 쓰리 레드로 변하는 그 점의 고도를 알면 되겠죠. 그 고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MEHT, Minimum Eye Height Over Threshold. 인천은 얼마다? AIP의 64.6피트다. 그래서 처음에 그림으로 봤던 것을 이제 숫자로 정확히 알게 됐어요. 오토랜딩을 하면 글라이드솝 안테나를 따라갈 것이다. 글라이드솝 안테나는 웨더레이더 돔 위쪽에 있다. 그러면 몇 피트로 트레셔홀드를 통과하냐? 트레셔홀드 통과할 때는 TCH 52피트로 통과한다. 안테나에서 내 눈까지는 1피트다. 그래서 트레셔홀드에서 내 눈까지는 53피트인데 그때 투 레드 투 화이트 바삐의 맨 아래서는 몇 피트다? 64.6피트다. 그래서 내 눈에는 3 레드, 1 화이트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MHT와 TCH 차이는 12피트고요. 만약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오토랜딩을 해서 글라이드스톱을 따라간다면 더 3레드가 더 확실히 보이겠죠. 김포 3트라이시고요. TCH는 54피트. 그리고 MHT는 23.5m. 피트로는 약 77피트. 그래서 이 공항에서는 둘 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빠삐가 3레드로 보이는 현상이 아마 더 확실히 나타날 겁니다. 아, 지금까지 오토랜딩 할 때 글라이드스톱 빔을 글라이드스톱 안테나가 따라갈 때 빠삐가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기서 매뉴얼로 랜딩 할 때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에이밍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매뉴얼로 랜딩 하지만 글라이드스톱 시그널을 보고서 계기 비행으로 쭉 따라갈 것이고, 에이밍을 모르니까 활주로 인사이트 후에 볼 수 있는 거는 빠삐밖에 없는데, 활주로로 가면서 빠삐가 3레드로 변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치를 들게 돼요. 오던 대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요 선에서 보듯이 초록색 공간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피치를 들게 되니까 여기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에이밍 아는 조종사는 오토 상태에서 글라이드스톱을 물고 가는 에이밍 포인트의 점을 찍고 갈 줄 알고 비주얼로 에이밍 계속 가고 있는데 이때 3레드로 변한다면 피치를 들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원래 들어왔던 에이밍을 믿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3레드로 바뀌는 순간 내가 에이밍을 잘못 맞췄나 하고 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두 케이스 다 글라이드스톱을 기준으로 된 에이밍을 찍고 오거나 아니면 글라이드스톱을 따라오거나 그랬는데 다 와서 빠삐를 보고 헷갈려서 피치를 들게 되는 현상을 말했죠. 이번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피치를 들게 되는 게 아니라 피치를 찍어 누르게 되는 더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언제 벌어지냐면 IRS 미니멈 이전의 런의 인사이트에서 비주얼로 어프로치를 거의 전환된 상태. 그래서 빠삐와 에이밍 포인트와의 간격을 보면서 들어가는 상태의 경우에 그 상태로 또 쭉 잘 들어오면 되는데, 활주로에 다 와서도 빠삐와 에이밍 포인트 찍어놓은 대로 쭉 들어오면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글라이드스톱 한번 딱 보면 글라이드스톱이 어떻게 돼 있냐, 아래를 가리칩니다. 즉 글라이드스톱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높게 들어가고 있나라는 착각을 일으키죠. 그 시그널을 참고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피치를 그때 찍어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초록색 투 레드 투 화이트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빨간 선을 따라 들어왔는데 빨리 비주얼 인사이트 돼서 투 레드 투 화이트 빠삐를 공간으로 들어가는 점을 그걸 그냥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에이밍을 알아.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에이밍 선을 딱 잘 찍고 들어오다가 트레시홀드 위쯤 가니까 빨간색 라인이 아래로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지니까 글라이드스톱 시그널이 포인트가 아래로 갈 거고 내가 높다고 가르치네. 그래서 찍어 누르게 되는 현상. 이 조작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요때가 플레어 직전이기 때문에 요때 찍어 누르는 조작 때문에 싱크레이시 증가하게 되고 플레어를 해도 피치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트림이 다 맞은 비행기를 갑작스럽게 글라이드스톱을 보고 찍어 누르고 플레어 위에서 피치를 업을 하면 그 눌렀던 그 피치를 썼기 때문에 실제 플레어에 내 이용한 피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망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하드랜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고요. 이 두 가지 다 뭐다? 다 와서 잘 들어오던 비행기를 망가뜨렸다. 망가뜨려서 어떻게 됐다? 일정하게 우리는 활주로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일정하게가 망가졌다. 그럼 왜 일정하게가 잘하는 사람이 더 망가지냐? 그 세 가지 소스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소스를 모두 맞추려고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항에 737만 랜딩을 한다. 그러면 에이밍 포인트와 빠삐, 글라이슬롭, 737의 아이디얼하게 딱 맞춰서 만들면 세 가지 소스가 항상 같겠죠. 하지만 공항의 소스는 다양한 기종의 비행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소스가 끝까지 같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그 소스를 끝까지 이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글라이슬롭은 미니멈을 정해준 거는 글라이슬롭 우리 오차 때문에 200피트, 캣트일 때는 뭐 100피트까지 이용하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빠삐도 활주로에 가면서 라이트의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에이밍을 찍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활주로까지 일정하게 들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 일정하게 나를 안내해줄 소스는 결국엔 에이밍밖에 없는 거예요. 글라이슬롭은 멀리서는 도움이 되지만 캣1일 때는 200피트 이후부터는 나한테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는 소스예요. 그리고 빠삐도 활주로에 다가가면서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무시해야 내가 일정하게 들어갈 때 도움이 되는 소스예요. 결국에는 나한테는 에이밍 포인트와의 간격, 일정하게 들어가는 소스는 그것뿐이다. 그러면 이 에이밍이 중요한데 왜 이것을 에어라인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트레이닝을 하지 않냐.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에이밍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게 매우 어려워요. 한 사람을 꾸준히 놓고 이것을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되고 이 에어라인은 승객들이 탄 비행기로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은 대부분 계기비행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밍을 트레이닝 하는 게 어렵다. 교관 입장에서는 야 FD 따라가 글라이슬롭 로컬라이저 딱 센터에 물어 VS 1000 넘지 마 포카 나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가르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이밍 트레이닝을 구체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을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 PF를 할 때 부기장 입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저격력일 경우에. 왜냐하면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조금만 실수를 하면 아 이거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이 계기로 내려가게 되죠. 그 계기로 내려가는 그 순간이 에이밍이 틀어지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에이밍 트레이닝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트레이닝 연습하는 방법은 날씨가 좋다면 공항에 넌프레션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꾸준히 눈에 익숙하게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나한테 주는 소스가 중간에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면 내가 계기에 보더라도 최신되지 않는 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어프로치와 랜딩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